네, 안녕하세요. 보험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설치했던 윈도우즈 서버 2012 가상 환경에다가 JSP 웹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JSP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JDK입니다. JDK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자바 환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Eclipse로 저희들이 편집을 하게 될 겁니다. Eclipse는 뭐 자바뿐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편집을 할수 있는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도구를 통해서 서버도 작동을 시킬 수 있고요. 동작을 시킬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다양한 플러그인, 다양한 각종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톰캣을 설치해서 이 이클립스에 연동을 할 겁니다. 톰캣은 이제 JSP 환경을 구축하는 그 와스이죠.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연동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 그 익스플로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하나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쪽으로 가셔서 서버 관리자가 있습니다. 서버 관리자에 로컬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IE 보안 구성 있거든요. 보안관 구성이요. 이쪽이 현재는 여러분들은 아마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사용 안함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쪽에 사용 안함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씩 이렇게 보안 강화 때문에 익스플로어가 제대로 이렇게 열리지 않고 접근이 계속 하려면은 실내 사이트에다가 계속 등록을 해라, 그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꼭저 보안 강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DK 다운로드라고 여러분들 하시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바 SE 다운로드 홈페이지 있죠? 이쪽으로 바로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쿠키 뭐 수집할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자바 SE 버전 있죠? 요것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DK 쪽으로 다운로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저희들이 디벨로 키, SE, 그 다음에 디벨로 킷을 다운로드 받을 것이고요. 업셋, 우리가 라이센스를 이제 등록을 하겠다. 예, 동의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동의를 하시고 윈도우즈 64비트 환경에 맞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200메가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용량이고요. 다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이제 이클립스도 우선은 같이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는 이클립스 다운로드 쪽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페이지로 여러분들 들어왔고요. 이 다운로드 있죠? 요 페이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선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다운로드 64비트를 받으시면은 이클립스를 설치, 다양한 버전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인스톨러,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량이 별로 크지는 않고요.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같이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메가 정도 되고요. 다운로드를 봐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던 것이 현재 JD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lipse가 있죠. 우선은 JDK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으로 여러분들 다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클립스도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정, 이제 프로그램 파일제 자바의 JRE라고 이렇게 설치가 되죠. 자, 그래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설치가 됐고요. 자, 자바 JDK는 모두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설정해 줄게 있는데 바로 이제 환경 변수를 좀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PC로 들어가셔서 속성 이쪽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고고 시스템 설정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환경 변수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두 이제 뭐 자바 환경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도구 쪽에서 이런 환경 변수를 가지고 설정되어 있는 자바 버전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왜 그러면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자바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떤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할 때 서로 다릅니다. 이게 쓰이는 그러한 안에 있는 함수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 자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들을 여러 개 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에서 이제 자바 홈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 변수값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설치했던 그쪽 C의 프로그램 파일즈의 자바에 그 다음에 이제 JDK 뭐 이렇게 JRE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JDK 쪽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바하고 그 다음에 자바 C 모두 다 있죠. 그래서 요 경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패스라고 있습니다. 패스요. 그 패스 쪽에 편집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해 줘야 합니다.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 이렇게 세미콜론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바 홈 네,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빈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걸 보도록 할까요? 자, 이쪽으로 예, 복사가 안 되네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자바 홈 그 다음에 빈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커맨드 창에서 어디에서든 자바 프로그램 이 안에 있는 그 빈에 있는 여러분들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cmd 명령으로 들어가고 나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자바 그 다음에 자바 c 이렇게 버전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패스가 제대로 이제 잡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 환경은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으셨을 겁니다. 요게 인스톨 버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이클립스의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설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들은 웹 개발을 해야 하잖아요. JSP 환경을 통해 가지고 웹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 웹 개발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디벨로퍼 버전이 있습니다. 그 디벨로퍼 버전을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인스톨을 설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설치할 것은 ID4 엔터프라이즈 자바 디벨로퍼를 위한 요걸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 개발, 여기 보면 웹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다양한 JSP, F, JPA 이런 환경들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냥 기본 폴더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클립스 아이디를 C드라이브 쪽에 설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쪽으로 거기에서 실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데스크탑 이 바탕화면에다가 바로가기를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세트 나와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압축이 해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거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제 zip 파일로 어떤 책에서 보면 이제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윈도우즈 서버 쪽에서 제가 해본 결과 어떤 특정 환경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렇게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 자바, 다양한 자바의 그런 환경 변수들을 불러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설정해서 찾으려면은 이제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멤버 라이센스 리멤버 하고 그 다음에 업세트 해가지고 동의하고 난 뒤에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설치하는 동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톰캣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톰캣은 JSP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와스 환경이고요. 자, 톰캣 다운로드로 하셔서 현재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캣 다운로드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있죠. 이제 뭐 파일 버전 다운로드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또 다른 버전을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다운로드에 톰캣 9 버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코어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다 설치하지는 않을 거고 zip 파일에 있는 것을 안에서 배치 파일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인스톨러 말고요. 여기 보면 윈도우즈 64비트 윈도우즈 zip 파일 있죠?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압축을 해제하셔도 되는데 뭐 C드라이브 쪽에다가 운영을 하도록 할게요. 예, 다운로드에 받은 것들은 여러분들 자주 지우잖아요. 그래서 C드라이브에다가 우선은 복사를 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압축을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시고 바로 압축 풀기를 하시고요. 요거는 경로를 다 지워주셔도 되겠죠. 자, 압축을 풀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파치 톰캣이 이렇게 압축이 해제가 되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관련된 이렇게 실행 파일들, 그 다음 빈 쪽에 들어가시면은 그런 다양한 실행할 수 있는 배치 파일들과 기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톰캣 서비스를 실행하셔도 되는데 후에 이클립스 쪽에서 서버를 등록해서 이클립스를 통해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압축을 여기다 해제하시고 어차피 요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도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실행하기 때문에 꼭 지우지 마시기 바라고 여기다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클립스가 다 설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 체크하시고 그냥 offset selec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설치가 되면 이제 런치라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로가기가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런치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클립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와야만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zip 파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면은 또 다른 설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톨러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좀 간편하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하면은 이제 워크스페이스, 우리가 이제 개발할 공간을 장소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런치를 그냥 기본으로 두고 런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항상 이제 웰컴 페이지는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보기 싫으면은 요거를 체크하시고 닫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닫으시면은 여러분들 다음부터 또 열 때마다 웰컴 페이지가 나오는데 필요하면은 쓰시고요. 아니면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치했던 그런 서버도 등록하고 저희 JSP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생성도 하고요. 자, 파일 쪽에 보시면은 뉴라고 있습니다. 이 뉴 쪽에서 어더로 클릭하시고요.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저희들이 서버라고 있어요. 서버요. 이 서버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 예,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서버 군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아파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시면은 우리가 선택했던 것이 통겟 버전 9.0대 서버인 것이죠. 그래서 로컬호스트에다가 이제 네임을 할 것이고 넥스트를 합니다. 자, 넥스트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예, 거기에 를 바라보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C 드라이브에다가 압축을 해제했죠.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아파치 통켓까지 여기까지만 선택하시고 폴더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설치했던 예, JRE 버전 8점대를 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를 하시면은 이제 서버가 등록이 됩니다. 앞으로 요 서버 우리가 만든 그런 프로젝트의 웹 환경을 개발을 하면은 여기에 등록한 서버를 좀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서버 탭 있죠? 예, 서버 탭에 들어가시고 위쪽에 보면은 서버가 현재 이렇게 실행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아직은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프로젝트는 파일의 뉴에 그 다음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입니다.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우리가 JSP 환경 같은 경우는 동적 페이지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이 되어서요. 그래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인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앱, 예, 앱 테스트 페이지를 하나 프로젝트를 예,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치 통켓 서버 요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별다른 예, 폴더나 그런 것들을 아직은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넥스트 하시고 피니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컨텐츠 디렉토리 같은 경우나 이런 루트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냥 기본으로 예, 피니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앱 테스트라는 이제 프로젝트 아래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폴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각각의 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스 코드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바 소스 코드 나중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다양한 라이벌이나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JSP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아까 웹 컨텐츠라는 그 디렉토리 아래에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지금 현재는 프로젝트만 만든 것이고요. 그 구조를 이렇게 만든 것 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환경을 하나 만들 건데 오른쪽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Add, New, 그 다음에 파일 예,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어디다가 만드냐면은 아까 웹 컨텐츠죠. 여기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만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컬호스트로 웹에서 예,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Hello 아니면은 JSP 이런 페이지를 한번 만들게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것은 이제 hello.jsp죠.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대소문자 나중에 불러올 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는 대문자로 해서 설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피니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하나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써진 것이 없죠.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JSP 환경이 동작이 되는지 여기다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기본적인 HTML 구조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head, 그 다음에 body. 자, 이런 구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에다가 hello JSP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바디 아래다가 우리가 몇 개 테스트를 할 겁니다. 하나는 그런 기본적인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hello.jsp라는 테스트 형식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hello.jsp, 아니 hello JSP, HTML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HTML 그런 태그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작동이 되는가 확인을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JSP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JSP는 퍼센테이지로 시작이 되고요. outprint ln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저희들이 hello JSP 프린트 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게 문장들을 잘 만들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동작이 되면은 텍스트가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HTML 태그가 동작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JSP 태그 그 스크립트가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만 되면은 이제 JSP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실행을 하도록 할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을 누르셔 가지고 run as 있거든요. 이런 as에 run on server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은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했던 이 통캐 9.0 서버에서 동작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finish를 해 주시면은 이제 동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멈춰 있던 애가 이제 starting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스타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지금 현재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제 빼먹었냐면은 등록을 하나 시켜줘야 하는데 바로 됐네요. 바로요. 예, 등록이 그냥 자동으로 됐네요. 예, 자동으로 됐네요. 원래 요거를 이제 같이 오른쪽에 놓으시면은 여기서 add and remove라고 해가지고 등록을 시켜줘야 하는데 여기서 실행을 바로 시켜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hello JSP 우리가 텍스트 그 다음에 HTML 태그 그 다음 JSP 스크립트가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키면은 기본적인 JSP 환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이제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후에 저하고 같이 이제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우리가 회원가입처럼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그거를 검증하는 그런 입력과 검증이나 그런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해서 실제 쿼리들을 삽입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쿼리 안에서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그런 과정들을 익히시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JSP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겁니다.